삼척 해변역입니다. 이 역에서 강릉까지 바다 열차를 운행하고 있어서 오늘 보겠습니다. 삼척역 12시 2분에 출발을 해서 1시간 10분 정도 소요가 돼가지고 강릉역에 도착합니다. 오늘은 파도 구경을 하면서 바다 열차를 즐겨 보시겠습니다. 아들과 함께 갑니다. 일본에 이어서 후속타로 아들과 함께 하는 배낭여행이라고 할까요? 배낭을 짊어졌습니다. 출발! 삼척 해변역에 간이 역사가 마련되어가지고 바다열차 시발점입니다. 종착점이고 강릉에서 출발합니다. 바다열차 사람 바다를 보면 달리죠. 오른쪽이 바다. 우와, 바다, 오늘 파도가 엄청나네. 사람들이 많이 와 있네. 요금표도 나와 있네. 이틀에 한 번 보러라도. 우리는 2호차. 삼척에서 12시 출발하면 13시 11분에 도착하네. 강릉에. 아, 여기 추암동에 묵호 정동민이. 삼척 해변. 여기는 관광 안내도가 있네. 삼척 관광 안내도. 바다열차 오늘 특실 2호차에 승차합니다. 삼척역에서 출발합니다. 아, 지금 열차가 들어오네. 바다열차라고 써 있습니다. 바다열차. 삼척 강릉간 바다열차 도착했습니다. 여기서부터 출발을 하려고 지금 미리 차가 들어왔네요. 승무원들이 여승무원들이 내리고, 자 우리도 승차. 아, 내리는 손님들이 있네요. 삼척에서 출발하는 바다열차가 강릉에서 출발해서 지금 도착을 해가지고 손님들이 많이 내리고 있네요. 와, 많이 탔네. 이 열차는 예약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지금 이 열차가 바로 12시 2분에 강릉으로 출발합니다. 우리도 이 열차를 타고 바다를 한번 만끽해 보겠습니다. 여기는 삼척 해변역입니다. 탑시다. 앞으로 12시 2분에 출발하는 바다 열차 타겠습니다. 이야, 자세히 보겠네. 이게 메터 차야. 자동인데 안 열려. 왼쪽. 아, 여기가 4호차입니다. 4호차, 1번차. 3호차부터 화장실 여기 있고, 3호차는 이렇게 생겼네. 카페네, 카페. 3호차에 카페도 있네. 가족석은 이렇게. 자, 가족석. 예약을. 가족석. 카페도 있습니다. 기념품 판매하네. 우와. 별세우리도 있고. 안녕하세요. 가족석. 객차. 열차 카페. 이거 얼마짜리에요? 2200. 이쪽으로 가면은 2호차입니다. 와, 그림들 아주 애들이 좋아하는 그림으로 쫙 잘해놨네. 2호차. 거기 맞아요? 아이는? 17, 18. 우와, 대박이다, 야. 아이고. 우와, 너네는 7, 8이거든? 이야. 아, 여자분은 8, 8. 앞에야, 너네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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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화장실은 여기 있어. 화장실. 짜잔. 어, 여기 화장실에도 공간이 있네, 이쪽에. 어, 이거 눌러야 되네. 누르면 자동으로 열립니다. 여기 눌러서. 1호차. 이렇게 해서
바다가 보이는 전 좌석. 바다에서 안내 역시 국방도 있네. 2호창. 아, 여기가 넓네, 윤창이. 이쪽이. 이쪽은. 아, 여기가 좋았네, 여기가. 동그란 버튼을 누르셔야 돼요. 들어가시세요. 점차적으로 이제 차로 2호차 바다 열차 출발합니다. 비어있네요. 출발. 삼척 해변을 출발해서 사람이 잠깐 없으니까 이리 와. 이야, 대박이네. 빨리 삼척 해변을 출발합니다. 12시 2분, 13시 11분에 강릉역에 도착. 추암, 목포, 정동진입니다. 뒷좌석은 텅텅 비었네요, 여기. 뒷좌석은 좀 한 단계 높은가? 발판이 있어서 봅시다, 한번. 뒤에 앉아도, 뒤에서도 보이네. 이렇게 다 보일 수 있도록 만들어놨습니다. 2호차, 1호차, 2호차는 특실, 3호차는 가족실과 카페가 있고, 4호차는 일반 객실입니다. 여기다 써있네. 이야, 이사부 사자공원이 보이네. 삼척 증산마을입니다. 증산마을을 통과죠. 어머니들도 335 단체를 보신다. 아, 추암역에서 망 추암 해변 여기입니다. 추암 해변에서 많은 사람들이 탄다고 하니까 자기 자리를 지켜야 됩니다. 자기 자리. 추암. 우리 여기 왔다 갔다. 추암. 어이구, 추암 사람 많네. 추암에서 사람 많이 타네. 아니, 아줌마. 우리 여기 왔다 갔잖아. 여기도 갔다 오면서. 좆대바이. 맞아요. 여기 우리 노래 아니야? 광복절날 오늘 태극기가 펄럭거리네. 추암역을 이제 출발하겠습니다. 일반 4호차, 연희대가 될 발표 같은까지 수송 고지로 들어오고
이 열차의 특징은 승무원들 전부 여자라는 겁니다. 역삼도 바다에 차 16시간을 맞아요. 기념품에 원단차 구매 시 자가에차 승용판을 한 장. 그 가방에 그 비닐봉지에 들어있는 과자 먹어, 과자. 마진 포인트로 담아 담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름과 한창으로 판매하는 스트레스 물속 왕구가 추가에 구원되었습니다. 상어차 기념품 구매에서 LED 운동기 포함시에 맞아 주실 수 있습니다. 1호차, 2호차, 우리 2호차를 달리고 있습니다. 또다. 열차 속도는 한 80km 정도. 어린이도 객실에서 지킬 수 있도록 보호자님께서 보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바다에서 모두 즐거운 여행에 큰 목소리 대함이 숨어진 자세 지나치는 분을 참가합니다. 감사합니다. 3층에서 출발해가지고 강릉으로 가는 바다 열차를 탔습니다. 오늘 78주년 광복절을 기념하는 의미에서 바다 열차를 만끽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좌석이 좀 많이 비어있네요. 여기는 특실이라 요금이 좀 비싸요. 16,000원 1인당 편도요금. 동해역에서도 많이 탈 것 같은 사람들. 동해역 들어왔습니다. 동해역 출발합니다. 이제 잠시 만나보게 되실 한성 해변을 소개합니다. 바닷길이 아름다워 한성 해변 감성 플러스로 보시는데요. 감성 해변을 가보겠습니다. 바다의 앞을 쳐다보시면 자연스러운 곳으로 가려진 소원과의 만남 필승이라고 약속을 해나는 소원과의 찾아보시고 파도가 바다가 펼쳐지는 누가 제 아들은 수영 중이네. 안 보여. 안 보여 저기. 파도가 엄청 세네. 이 해변은 해수욕장 미개장 해변입니다. 안전요원들이 없어서 사고가 많이 난다는 곳인데 한성 해변입니다. 한성 멋지네요. 텃밭들 묵호항 쪽 바다 멋져버려. 자, 묵호 앞바다와 함께합니다. 외소 그대로 묵호항의 모습을 만나보실 수 있는데요. 묵호항 쪽입니다. 등대 카페. 파도가 오늘 엄청 세네.
아이들이 놀고 있네. 이야, 파도가 무섭다. 성남 파도네. 여기는 묵호항입니다. 묵호역. 묵호항과 여기 같이 붙어 있어요. 묵호역. 아, 어디? 어디? 홍천? 네. 아, 옥수 많이 나는데. 아니, 대명 스키장 앞에. 아. 어우, 대명 스키장 앞이면. 팔공간이. 그래요. 앞. 어우, 뭐, 깊은 산골인데. 아닌가? 뒤쪽 편도 그림이네. 열차가 이렇게 앞을 보고 옆으로 가는 느낌. 우와, 터널. 우와, 불빛 봐라. 기차는 병하고 달려가네요. 야, 거기 가까우면 뒤로 앉는데, 뒤로. 배낭고도 올려놓고, 뒤로 와, 뒤로. 이쪽 중앙으로 와, 중앙. 중앙이 더 좋아. 그 앉아가 사진 찍어. 여긴 통통 비었으니까. 거기, 그쪽에 앉아있고, 거기지, 그쪽에. 바다가 이제 보이기 시작하네. 망상해변을 지나고 있습니다. 소나무가 있어서 그림이 되네. 파고가 오늘 상당히 높네. 날씨가 안 도와주네. 파도가 파도가. 이 바다를 지나갈 때는
천천히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이야, 여기서 수행을 해주네. 바다가 바로 코앞에 이거 늙어주려고 78주년이야.
감사합니다. 올해 광주파를 최소한의 맞이했습니다. 반복된 것을 다시 한번 기념하시고요. 미니멘트 선물 받아가는 고객의 행동으로 2588과 사무실 카페방으로 오셔서 번호 끝자리 말씀하시고 미니멘트 선물 받아가세요. 두 사람이요? 정동진 도착합니다. 바다의 사진을 도착하는 역 정동진역입니다. 도착하는 정동진역에서 승하차하실 분들만 도와드리고 바로 출발합니다. 정동진역에 도착했습니다. 정동진역 하차하고 있는 안내해 주십시오. 여기 내리세요. 네. 다른 역에서도 많이 내리네. 내려요. 오늘 바다가 파도가 세네요. 네, 정동진역 출입문 닫습니다. 출입문 쪽에 계시면 상당히 위험하오니 한가를 물러나 주시기 바랍니다. 출입문 닫습니다. 아니 그건 내가 알아서 해야 되겠다. 출입문 쪽에 계시면 상당히 위험하오니 한가를 물러나 주시기 바랍니다. 출입문 닫고 출발합니다. 정동진 출발. 다음 이제 강릉역에 도착합니다. 레일바이크 출발점이 뭐예요 이거? 정동진 레일바이크 반환점. 여기 정동진 소나무 숲이 캠핑. 이야. 해안. 천천히 가네.
KTX 지나간다. 잠시 후 강릉역에 도착하겠습니다. 바다열차 승무원들은 모두 여자 승무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릉시 한복판 농촌인데 넓은 들판을 다리고 도착합니다. 와, 바다열차 강릉역 2번 홈에 도착을 했습니다. 강릉역입니다. 대합실. 와, 사람 많네. 아싸, 어디로 나가야 되나? 중앙시장 쪽 어디로 나가야 돼요? 이쪽으로 가요? 이쪽 방이야, 어느 방이야? 오른쪽? 강릉역 도착했습니다. 우와. 우와. 빵집에 불났습니다. 엄청 유명한 빵인가 봐. 강릉 중앙시장. 먹거리 엄청 많아요. 사람이 오늘 어마어마하게 몰려요. 중앙시장 광복절날 등판 대단합니다. 중앙시장에 지금 도착했습니다. 아, 바다열차를 타고 한 시 좀 넘어서 내려가지고 도착했네요. 밥 먹으러 여기까지 강릉에서 걸어서 한 20분 걸었나요? 와, 대박이다. 강릉에는 먹거리가 많아서 중앙시장에 닭다리 3개, 6,000원, 4개, 6,000원. 뭐 먹어? 아, 오징어 튀김. 닭강정, 베니 닭강정이 유명한 집인데 줄 서버렸네. 어마어마한 줄. 와. 대박이다, 대박. 중앙시장. 밥 뜯어버렸네. 베니. 채우던 거. 수제 어묵 그렇게 떡도령 맛있는 거 많다. 수리치 한 개 3,000원 되겠습니다. 여기도 무슨 이야 중앙 닭강정. 우와, 불나방이네. 불나방. 우와, 튀김 소고기 6,800원. 야, 이게 송어리 국밥 임계식당. 여기 들어가자. 여기도 있고 이쪽도 있고. 국밥 골목 여기 80년 전통 경상도 식당. 여기 들어갈까? 잠깐만. 광덕 식당. 와, 가마솥 봐라. 버글버글버글. 여기 자리 있어요 지금? 자리가 없네. 여기 부산 식당. 여기서 먹자. 부산 식당에서. 자리 있어요? 네, 맞습니다. 바다열차 타고 가가지고 강릉 중앙시장에서 지금 부산 식당이네. 순대
내장국밥으로 지금 점심. 강릉에서 중앙시장 걸어오는데 20분 걸리네요. 빠른 걸 15분. 이건 소머리 국밥. 자, 이걸 좀 치고 요거를 약간 쳐서 여기서 치우고. 그거 안 쳐? 짜니까 간 맞춰가지고 간 봐봐. 간 어우 난 안 쳐도 되겠다. 내가 놓고 먹어야겠는데. 그거 아 맞다, 그건 소머리니까 안 먹어도 되겠다. 그건 치고. 이야, 삼척 해변에서, 삼척에서 왔어요. 삼척에서 바다 열차 타고 1시간 10분 걸렸네요. 이거 중앙시장에 오늘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장을 내가 너무 많이 친 것 같은데. 아 너무 많이 쳤어. 역시 내장은 부산 내장이 좋네요. 이야 지금 코다리, 코다리 2만원짜리에요? 네. 열기도 좋고. 이쪽은 건어물. 오징어가 엄청 많아. 동해산 오징어. 오징어 15,000원. 15,000원. 3만원, 2만원. 종류별로 다 있네. 동해안에 오징어가 다 있네. 배오징어도 있고. 야, 10마리 4만원. 오징어 엄청 많네. 말린 오징어 종류별로 다 있습니다. 그건 얼마씩 하시는 거예요? 이건 4마리, 3마리. 3마리? 만원, 4마리나. 중앙시장에 평생 여기 요 자리에서 장사하시는 어머니. 20차례 한 번 갔으면 이거 자리에서 안 갔으면. 그냥 몇 년 하셨어요? 한 30년 넘었죠? 네. 오래 하셨네. 사람 많아도 장사세요? 아, 말 파세요.